오늘의 주제는요, 굿 대신 하는 성형 안 되겠습니다. 아,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어릴 때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시골에서 좀 컸어요. 그 광산촌이었는데요. 어렸을 때 그 유난히 좀 주변에서 굿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그때만 구슬한 게 아니라 요즘에도 보면은 그죠? 이렇게 뭐 점을 본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굿과 같은 주술 행위를 통해서 또 자기의 얽힌 문제를 또 풀고자 하는 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규모로 또 아직도 많이 그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예전에는 어쨌든 간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도 별로 기회도 없었고, 또 요즘처럼 또 명품이 많아서 뭐 쇼핑을 해서 좀 뭔가를 푼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웠고, 뭔가 좀 그렇다고 지금처럼 또 정신과 뭐 이렇게 병원이나 또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자기의 응어리진 것을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그러한 주술의 힘을 빌려서 좀 자기의 가슴에 맺히고 응어리진 것, 그리고 또 너무나도 힘든 자신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. 물론 뭐 명분은 뭐 또 따로 있겠죠.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. 근데 요즘 뭐 웬만큼 좀 산다 하는 집이면은 뭐 1년에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국내 여행이나 또는 해외여행을 한 번씩 가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. 또 요즘 또 젊은이들도 보면은 욜로족이라 그래서 뭐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어쨌든 또 뭐 몇 달 열심히 일해갖고 그 돈 가지고 또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, 또 그렇게 해서 또 전 세계를 또 누비고 다니면서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또 만들어서 또 하나의 또 어떤 직업으로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. 또 그리고 지금 뭐 명품 많죠. 그래서 또 그리고 굳이 명품이 아니라도 뭐 인터넷 쇼핑 뭐 중독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어쨌든 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죠? 쇼핑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또 유튜브에도 많이 있지만 뭐 먹방 같은 거 통해서 또 아유 또 해소를 할 수도 있어요. 뭐 여자들이 아 오늘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나를 위로하는 날 그러면서 또 막 또 아주 맛지고 또 아주 예쁜 음식들을 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그날에 또 먹방을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. 근데 그 일부 분들은 성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인생에서 좀 꼬인 부분을 풀어보고자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요. 성형외과 의사한테는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온 환자들, 뭐 또 수술 또는 시술을 하러 온 환자들이 도대체 이 성형외과를 왜 찾아왔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.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있어서는 시술이나 또는 수술을 환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, 그 반면에 먼저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들어가기 이전에 과연 이 환자가 어떠한 동기로 나한테 왔는지, 그래서 내가 과연 이분이 얘기하는 것 또는 이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 환자한테 시술 또는 시술을 했을 때 과연 이 환자가 그걸로 인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,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,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생각하고 목적하는 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은 환자에게는 시술이나 수술을 해서는 안 되겠죠. 근데 이제 그 상당수의 환자들이 그 성형외과를 찾아오면서 사실은 뭐 좀 정신과 의사나 또는 또 뭐 목사님이나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좀 상담해야 될 부분들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오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또 좀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뭔가는 해야 되겠고, 이럴 때는 복잡하지 않게 소위 이제 뿌띠 성형이라는 거, 뭐 필러나 보톡스나 또는 그 뭐 좀 실삽입이나 실리프팅 같은 거, 이런 것들 정도로 이제 또는 뭐 간단한 그 레이저 시술 같은 것들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좀 보통이고요. 한다고 하더라도
그리고 때로는 뭐 구체적으로 하나 팔자 주름이 좀 깊어요, 뭐 미간 주름이 깊어요, 또는 뭐 지금 많이 처졌어요. 이런 경우에는 좀잘 살펴봐야 돼요. 근데 문제는 또 어떤 환자들은요, 와갖고 그냥 필러만 조금 놔둘래. 그리고 보톡스만 좀 놔주는데 효과는 너무 그냥 그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수술로 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한 정도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그 그렇게 간단한 시술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환자는 매우 실망할 뿐더러 뭐 요즘엔 가만 안 있죠. 의사 뭐 들었다 놨다 하죠. 예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성형 수술은 이굿 대신에 하는 성형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 인간관계에서 꼬인 부분을 이 성형을 통해서 풀으려고 그래요. 특히 대표적으로 좀그 연인하고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실은 이 외모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. 서로 간에 특히 말, 부정적인 말, 그 비하하는 말, 그다음에 남자의 능력을 비웃는다거나 또는 여성의 외모를 비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줘서 이 관계가 틀어졌는데 나의 외모를 개선한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나 이뻐 보여요. 다른 여자 하나도 안 들어와요. 세상에서 이 여자 천사 같고 제일 이뻐 보이는데 이제 살다 보면은 그죠? 그리고 자꾸 싸우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남자분들이 그 아내의 외모를 비웃는 경우가 많아요. 왜 그렇게 생겨난 둥? 또 여자들은 또 남자의 능력을 비웃죠.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보러 오느냐? 그거밖에 못 하느냐?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틀어지다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 남편분이 지적했던 이 눈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미우니까 한 얘기지. 그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데 여기 와서 그거를 고치고 싶어 하시거든요. 문제는 그거를 고쳤을 때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런 사이가 회복이 되느냐?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예. 말로 잃은 것은 말로 풀어야죠. 보듬어야죠. 그리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성형으로 풀고자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하죠.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시술이나 그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. 우리 성형이라는 거 내가 좀 평균적인 게 모자라는 거 또는 나의 좀 내가 좀 느끼는 컴플렉스 뭐 여기 좀 팔자가 저처럼 있다거나 또는 좀 미간을 찡그린다거나 또 눈이 좀 처졌다거나 그죠? 이런 좀 외모적인 좀 단점이나 좀 부족한 점 결점을 조금 보충해줘서 거울 봤을 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스스로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좀 자신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울 보고 좀 나은 그러한 내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의료 행위입니다. 그래서 결코 이 성형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어떤 주술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뭐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절대 될수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. 성형수술 쉽게 설명해주는 성형외과 전문의 권영대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